아침 친교 빵을 떼어나는 기도 신앙 내용의 핵심인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중하라는 거예요.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.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. 그리스도의 만남의 깊이를 더해가고 길을 조금씩 확장시켜줍니다.